자, 이로써 오늘 공연과 함께 오후 순서에는요, 상을 못 받으신 우리 가수는요, 공연을 해야지만 상을 준다고 하는군요. 노래를 들어야지만, 왜냐면 지금부터 오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래를 해야지만 상장을 수여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가수분들은 노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4부 대한민국 대중가요 방송대상 시상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 이 상을 수여를 했는데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저요? 부럽죠. 부럽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받는 것보다 주는 마음이 더 기쁘다는데요. 정말 많은 상을 주고 나니까 제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요방송 대상과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인 상을, 대한민국인 상을 받으신 많은 CEO분들, 그리고 기업분들, 그리고 또 문화관계 종사자 여러분, 앞으로도 올해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가장 하이라이트는 스타는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 꿈나무나 다름없습니다. 네, 지금 신인 가수 뭐 대상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상을 많이 타셨는데 아, 김호원 씨가 꿈나무군요. 꿈나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현철 선배님에 네. 비하면 꿈나무죠. 그렇죠? 아, 꿈나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꿈나무 MC, 대구 최고의 미남 MC, 김호 MC와 가수 겸 MC 황금